아버지네 살아난 집 터들이 그랬어. 슬퍼? 응. 지금도? 응. 일단 한 번씩 그리 가지지. 우리가 걷던 그 거리 위에 싱그런 햇살.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자식들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삶을 배우는 거. 제주시 동쪽의 포구마을 화북동입니다. 조선시대 화북포구는 인근의 조천포구와 함께 제주의 관문 역할을 했는데요. 옛날에 관리들과 유배인 그리고 중요한 물자들이 이곳을 통해 제주를 드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걸어볼 마을은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금산마을입니다. 매우 유서 깊은 제주의 포구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제주시에 이렇게 딱 들어가기 위해서 제주의 성내에 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배를 세우고 이렇게 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명성만큼은 변하지 않은 화북 도심 속의 포구마을을 제가 뚜벅뚜벅 걸으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 흔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좋게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집들과 좁은 골목의 돌담. 아직도 정겨운 제주의 풍경들이 남아있는데요. 와! 한라산, 별도봉, 사라봉.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여기에 딱 그 조선에서 배를 타고 딱 왔는데 한라산이 딱 펼쳐지고 이렇게 수묵화 같은 풍경이 딱 펼쳐졌을 때 제주도에 처음 온 사람들은 진짜 막 와 여기 진짜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풍경들이 정말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다. 삼촌 이리 와보자. 아까 삼촌 올해는 왔으게 홍보 와보십사. 아까 길 가다 우리 삼촌이 이 길로 꼭 가보라고. 삼촌 무사 이 지역에 그렇게 잘 알아람수가 어렸을 때 무슨 인연이 있었냐? 아니 전혀 인연이 없고 나 이제 어릴 때 그 대학을 여기 교육대학교 나오니까. 아 그럼 대학도 이 동네에서 다 나오신 선생님? 이제는 그만둬네. 예. 이제 다른 거 전공했습니다만은 여기 옛날 올 땐 이렇게 좋지를 않아. 바람만 센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제 2010년에 그 아라동에서 네. 아라동에서 그 택지 개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라는 거라. 이사 오셔. 3년 동안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잠깐 온 건데 와보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침마다 아까 이제 산책 한 40분 이 바닷길을 쫙 한번 놀면 40분. 그니까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데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 막 수묵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산수화. 수묵화 아니고 산수화. 아,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산수화. 화북에 와보니까 난 이거 벼화자가 붙으니까 어디 논이 있는가 하고. 벼화자군요. 역시 선생님 지금 저 다 설명해 주셨어요. 막 봤는데 없어. 요 폭으로 네. 목포나 부산 쪽으로 오는 배가 그러니까. 벼를 실것 같다는 거야. 벼. 그래서 화보. 벼화자가 붙은 거지. 나 잘 만났어다. 그러니까 나 진짜. 나 문화예술 전공은 자라. 인복도 많아. 인복도. 너무 만나서 영광이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붙여진 이름 하나하나에도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친 바다와 마주하고 살아온 포구마을. 삶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걷고 있는 사이에 물이 가득 차오른 이 목욕탕. 큰 진물. 여기 가만히 보면 물이 여기서 퐁퐁 솟아오르는 모양이 다 보여요. 야 이제 여기 또 물이 있네. 어른물. 여긴 전 못 가겠네. 아직 어른이 안 돼서. 옛날에 삼촌 또 나타나셨다. 삼촌 되게 멋있는 삼촌이 나타나셨다.
나 멋진 볼려가 멋진. 아이 어른이 아니고 은물탕 시원하다 하는 말이야. 아 역시 지나가는 선생님들 다 모두 선생님들. 나는 학자거든 볼려가. 아 그러실 거야. 이 동네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 삼촌 살펴가십사에 옷이 너무 멋져. 와 멋있는 삼촌이 같다. 제주말로 춥다 얼다 할 때 그 얼은 물 시원한 물.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누구네 집 옆인데. 여기 삼촌 있다. 삼촌 안녕하세요. 저의 테레비의 나왕 조잘조잘라는 KBS 아인디에. 아고. 삼촌 너무 반가워요. 또또타는 나와서 예 비타민 D를 섭취하십서 햇볕 받으면. 예. 예. 예, 예, 더 추워지기 전에 둘이 손잡고 산책하십사 예? 예, 예. 와, 여명의 눈동자에 한 장면을 찍는 것 같아. 그럼 전 이만 가보쿠다. 한쪽 귤 고맙습니다. 없어요. 있으신 말 드릴까? 한라산물, 바닷물. 와 이게 여기는 차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원래길. 와 신기하다.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는. 이거는 외양간인가? 어 이거 뭐지? 이거 완전 밭으로 향하는 막다른 길이 돼버렸네. 와 원래는 분명히 여기 집이 있었겠는데 길이 생기고 또 큰 집이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돼버렸구나. 삼촌 안녕하세요. 저 칠레합니다. 저 아 그래 놀러 오신 거 맞지? 와 너무너무 화북에 이런 집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신디. 화북에 다 이런 집 천진디 다 옛날 집. 삼촌 친구 보러 오셨수가 지금 그럼? 어, 시집이 있다 침심먹은 대경 친구는 어디야? 어신 거 지금 어디 가셨구나. 삼촌은 그러면 쭉 화북에서 나고 쭉 하고 변론 가시 없어. 이 길난 것들이 막 이거 막 이렇게 좁은 길이라는 건데 삼촌 눈에는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어. 이런 그래. 이런 집들 지신 거나 변했죠. 들어가봤자 옛날 집이나 아니라 잔디밭도 예쁘다. 아, 조용해 독구야. 나 걔 좋아한다. 와 예쁜 집. 시끄러. 와 이거 봐 여기 집 좀 봐봐. 아까 저 여기 안골목에 들어갔나죠? 네. 그것이 우리 집이라는 거 원래. 아, 기. 그것이 우리 집인데 그 저쪽으로 길 나면서 길밥은 아니야. 막 넓은 길 밥으니까 220평인가 들어갔어. 아. 형님 그거 우리 집터. 다른 데 이사 가기 싫은 그냥 이 펄킨 하나니까 그냥 산 그냥 산. 무사 이사 가기 싫은. 아이고 음식어 옛날 살렴살이 그 사정 댕기재금이 구축해. 또 살아난 데 사는 것이 가장 좋고 해. 우리 친정 부모 내가 그 별도 봉들에 가는 자고 고누리라고 해서. 아 없어진 뒤. 없어진 뒤 거기 살아났어. 그 마을이 있을 때 살아나셨구나. 우리 친정 부모. 그러면 삼촌 어렸을 때니까 다 기억이 나겠다. 거기 다 태워불고 할 때. 집에 불 태워보니까 갈 때였으니까 그 바닷가에 간 막 떨면서 울면서 형 할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심어당 그 물 찰랑찰랑하는 데가 쫙 제가 낭 총으로 팡팡 쏘 죽여보면 그 물결이 찰랑하면은 그 물이 뭔 벌겋게 피물. 삼촌 진짜 아니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내가 방금 고라신 뒤 그게 삼촌 머릿속에는 되게 슬프고 잔인한 전쟁의 풍경이로구나 해. 그 집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살아난 집터가 거기 있어. 그만 나가 철이어서. 그냥 예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예, 삼촌들하고 이야기 하시면. 첫눈에 반해버린 풍경 속 또 다른 이야기. 이젠 그 아름다움이 마음으로도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 아는 삼촌 생기난 좋다. 삼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삼촌 안녕. 아 이게 그 슈퍼인가 보다.
그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이 꼭 가보라고 한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말해준 전빵. 간판도 없는데 모두가 완택이네 슈퍼라고 부르는 곳에. 삼촌 계십니까? 여기 완택이네 슈퍼지? 어. 완택 씨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아들은 공무원입니다. 아니 완택이네 하니까 우리 조그만한 아들이, 아이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완택이가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자리 45년 45년 동안 청춘 다 바쳤 청춘 다 바치고 여기서 사셔 청춘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두면 그냥 원하는 사람 먹고 아 그냥 웃지마 그냥 먹고 삼촌 저거 돈통 한 무지 없어 저거 아이고 완전 오래된 거 이거 봐봐 야 이거 와 이거 나는 재래식으로 카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응? 이거 몇 년 전에 거? 한 80년대 걸걸? 설러 불지 아니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삼촌? 못 놀아 놀지를 내가 못해? 내가 못 놀아 천성이? 천성도 그렇지만 하루방 돌아가시고 이제 아직 이건 났는데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 그치 웃고는 계셔도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한자 시험 봐서 3급 합격했어 우와 진짜 우와 지갈까랑 다 지우고 우와 자 바보슈 고희식 한자는 역 3급 이 사람은 급수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희식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완택이 어멍이 아니라 고희식 씨입니다 고희식 씨는 몰라 완택이 엄마가 더 빨리 이런 거에다가 우와, 이거 이런 거 이야 대단해 이거 여기 이렇게 달력 속지 달력으로 하면 이야 이거 한자 응. 이거 봐봐 나 이렇게 남김없이 공부를 하시 삼촌 너무 멋있다 이런 겁니다 와 내 아도 못 읽는 한자들이 엄청 많다 많아요? 네 갑자기 왜 한자 공부하게 됐나 씨? 난 국민학교밖에 못 났거든. 근데 항상 배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자세를 이렇게 굳혀줘야 우리 손주들이 아 우리 할머니 이렇게 공부하시는 할머니 게을리하는 할머니 아니고 한자를 탁 공부하시는 한자보다도 내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환경에서 하라니까 뭐라도 이렇게 뭐라도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멋있다. 그러니까 나는 애들을 뭐 공부하라 말아라 하기 전에 내가 하면은 애들이 볼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해. 그 우리 친정 어머니 내가 배움 이게. 그 완택이도 그렇게 큰 것과. 우리 애들 아, 완택이 하면 안 돼. 완택이네 슈퍼라. 46 라인. 죄송합니다, 완택 삼촌. 부이. 삼촌 나중에 내가 또 올게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한자 1급 봅시다 우리. 2급이 아니고 2급. 2급은 아직 못하거라 어려워.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며 자식들의 본보기가 되어준 어머니. 추억이 살아있는 정든 마을을 지키는 마음. 누군가가 걸으며 만들어온 화북동의 옛길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도 고구마 밭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KBS 앞에도 이렇게 고구마 밭이 있네요. 그래도 제주도 고구마 하면 뭐니뭐니 해도 대정에 있는 고구마죠.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캐러 대정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주에서 감자라고 불리는 고구마는 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예전에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구황 작물인데요. 지금은 섬유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집 주변 텃밭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죠. 제주에서도 고구마로 이름난 대정 지역. 지금이 한창 고구마 수확기라는데요. 삼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삼촌, 아까 제가 예. 그 전에 고구마 밭을 갔다 왔는데 예. 거기는 뭐 그냥 줄기가 너무 무성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를 딱 왔는데 여긴 줄기가 벌써 다 어디가 다 헤쳐져 있네요. 한 2, 3일 전에 네. 기계를 한번 때려놓고 아, 네. 예,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줄기를 그럼, 미리 2, 3일 전에 해야 돼요. 처리를. 아 줄기를 이렇게 작업을 먼저 네, 이틀 전에서 3일 전에 네, 먼저 네. 해놓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이제 고구마 그냥 여기 나온 것도 그냥 이렇게 고구마만 캐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또? 예 트랙터로 땅을 네. 한번 다 갈아서 그 네. 밑에 고구마가 다 올라오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밀이 손으로 다 파냈는데 요즘은 트랙터에 수확기를 달아서 쓴다고 합니다. 일단 기계로 땅속 고구마를 파낸 후 줄기에 달린 고구마를 떼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삼촌! 와! 요즘은 이런 기계로 하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되게 다 손으로 네. 손으로 다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수확기가 나와서 요즘은 편하죠. 아, 요즘 옛날에는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다 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줄기를, 네, 이 줄기를 고구마가 이 땅에 묻히 있으면 네. 손으로 다 당기면서 낫으로 낫으로 이렇게 전부 해서 예, 모았다가 말 그 사료용으로 이렇게 말려서 네. 그때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요즘은 가축들이 네. 사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요즘은 다 이거 뭐냐 경운기로 이거를 다 전부 쳐요. 쳐놓고 나중에 이렇게 수확기로 네.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요즘. 아, 근데 일하는 게 너무나 편해져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게 일하기 편한데 요즘은 농촌에 농촌 네. 실정이 어떠냐면 순우름이라 그래갖고 예, 옆집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농사를 졌었는데 요즘은 네. 예, 그분들이 다 노령화 됐고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다 나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래도 네.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없으면은 이 농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곳에서 고구마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데요. 농번기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는 게 요즘 농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올해 고구마 농사는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유독 도란도란 얘기하며 일하시는 이 두 분. 두 분이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예, 우리 부부니까. 아, 여기 너무나 예쁘시고 너무나 멋있는 분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모슬포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이유는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 화산토, 네. 이 흙이 흙이 부드럽고 네. 이래서 이 고구마 모양이 네. 모양이 이쁘게 나와 이렇게. 아, 왜냐면 네. 저희 어머니도 네. 다른 고구마는 절대 안 드시고 네. 모슬포 고구마만. 근데 삼촌들 여기가 농사를 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고구마 농사를 원래 처음 했고 네, 그전에는 월동 채소를 좀 많이 하다가 네. 월동 채소가 좀 과잉 생산이 될 것 같다 해서 고구마를 했는데 네.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원래 그 가을 장마다 태풍이 세 번이 오면서 네. 또 비가 많이 와서 네. 이 수확기로 수확을 하면 네. 땅이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게 한 달간 지금 가뭄이잖아요 제주도가. 그렇죠. 이게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 땅이 딱딱 굳어서 굳어버려. 예, 이게 굳어서 이게 고구마가 크질 못했어요 지금. 굵은 걸로. 크기가 참 다양한데요. 키워내느라 정성을 쏟았을 농부 삼촌 생각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땁니다. 와, 줄기 하나에 고구마가 엄청나게 다 매달려 있네. 오, 그냥 줄기 하나 딱 해가지고 뭐 바로 뜯으면은. 이제는 고구마 캐러 가는 게 아니고 고구마 뜯으러 간다고 해야겠네요. 고구마 뜯으러. 고구마 이제 트랙터로 수확기로 이제 다 돌리면은 이렇게 다 올라온 거를 뜯기만 하면 되네요. 또 어이구 이거 지팡이 수준인데.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줄기에 달린 고구마는 전부 떼어내는데요. 각각 쓰임새가 다르답니다. 제가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작은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고 한데 예.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이거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왕이거든요. 이런 거는 네. 상품 가치가 없고 이런 네. 거는 그냥 튀김용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요. 네. 한 이 정도는
특하고 상으로 나가요. 네. 두 가지로. 네. 이런 게 상품이에요. 나머지 이렇게 잔잔한 거 네. 있죠? 존존한 네. 거. 이런 거는 전분 공장으로 가서 전분이 되는 거예요. 아, 또 고구마 네. 줄기는 줄기대로 이제 또. 네, 줄기 네. 네. 하기 전에 여기 싸서 드셔도 되고 반찬으로. 아, 네. 그냥 뜯기만 하면 어딘가에 다 가져가는 네. 거네요? 쓸모가 다 있는 거죠. 아, 엄청나네. 네. 마늘도 그렇듯이 고구마도 똑같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아, 줄기부터 잎까지 다. 아, 이거 네. 고구마로 잘 농사 바꿨네요. 아, 굳진 않고 네. 조금 더 한 거예요. 이건 군고구마 아닌가요? 혹시 진석 씨를 아, 위한 새참인가요? 아이, 좋게 일로 와. 오유. 아이고라, 좋게 온다니까 감지 고사. 우와. 야, 이거 진짜 바로 이거 캐자마자 바로 이거 지금 어. 구운 거예요? 어. 우와, 엄청 맛있다. 야. 먹어봐. 야, 맛있다. 옛날에는 그 이 생고구마를 전부 잘라. 잘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튀김추로? 어, 어. 잘라서 네. 다 널어. 말려요? 어, 말리면 이게 딱딱해. 네. 그러면 우리 학교 갈 때 이 도로가에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간식으로 먹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농번기 방학을 해서 보리 처리는 보리 방학 그다음에 와. 그 고구마 처리는 그 고구마 방학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네.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바쁜 농번기가 되면 서로 돌아가며 일손을 돕는 수느름이 있었다는데요. 고구마는 화산지대인 제주 토양에 키우기 적합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전분공장이나 주전공장이 많이 세워지면서 소득에도 큰 도움이 돼 많이 재배했습니다. 옛 전분공장의 흔적은 제주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카페로 쓰고 있지만 한쪽에는 예전의 공장 시설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값싼 외국산 전분이 수입되면서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제주섬 풍경입니다. 근데 밭 곳곳에 있는 이곳들은 뭘까요? 삼촌, 어. 이 대형 푸대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 네. 비품, 그러니까 비품? 네. 수확기로 하다가 이렇게 찢어진 거. 아, 예. 그 다음에 상처난 거. 네. 뭐 이 비품들은 전복구장에 보내는데, 뭐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고구마를 좀 많이 먹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고구마가 좀 인기가 많아진 건가요? 그 요즘 그 대중매체, 텔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고구마도 요즘 그 많이 나와서 간식으로 네. 간식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는 이게 다 전분용으로만 다 재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간식용으로 어, 간식용으로 좀 많이 나가고 네. 저희 이 고구마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버릴 게 없네 이게 고구마 수확의 마지막 작업은 적당한 크기의 고구마를 골라 포장하는 건데요. 고구마가 참 실하게 여물었네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고구마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석 씨가 캔 고구마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러 가야겠죠? 교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고구마를 캐었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빼떼기라고 하는데요. 아, 아까 우리 삼촌이 말씀해주셨던 빼떼기가 이거예요? 예, 이거를 절강고구마라고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여기 다 주변에 전분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엄청 많이 이제 재배가 되는 그 동네에는 네. 다 전분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간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막 물 넣고 막 푹 끓여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이거가 막 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겨울 식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전분의 원료만이 아니고 식량으로서도 많이 네. 썼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오늘 네,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근데 오늘 좀 신기하게 세 개네요. 아, 혹시 고구마 라떼 드셔보셨어요? 엄청 좋아하죠. 그거 이제 일반 시중에 나가면 5천 원, 6천 원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네. 네. 근데 고구마 하나만 가지고 우유만 있으면
거기다 뭐 견과류 조금만 넣고 갈기만 하면 되니까. 아 진짜로요? 제가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아 고구마 라떼가 재료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네, 음식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재료가 엄청 단촐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보면 고구마. 네. 그리고 물. 네. 메밀가루. 메밀가루. 네. 근데 여기에 메밀가루가 들어가는데 네. 사실은 이 고구마 메밀 범벅을 한번 해볼 텐데 아, 여기에 메밀은요 사실은 이렇게 고운 가루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태도 많이 붙어 있고 한 는쟁이 가루라는 게 있었어요. 먼쟁이요? 는쟁이 가루. 는쟁이 가루. 네. 아마 엄마 아실 거예요. 아. 그 는쟁이 가루가 먹으려면 굉장히 거칠어서 넘어가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고구마였어요. 메밀 자체가 여기 보면은 정말 오늘 해보면 메밀이 코시롱한 냄새가 나면서 고구마도 같이 맛있어지고요. 두 개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다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범벅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범벅돼 있을 것 같은데 상상 우선 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도톰한 크기로 납작하게 썹니다. 그런 다음 삶을 건데요. 썬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 충분히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푹 삶아줍니다. 지금 고구마가 완전 이제 푹 익었어요. 네. 근데 물이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 물이 이만큼 남아서 네. 요 물로 해서 이제 메밀을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네. 메밀을 한꺼번에 퍽 부어 버리면 안 돼. 살살살살. 아. 살살살살 이렇게 뿌리고 네. 또 저 가면서 한 번에 다 뿌는 게 아니고 넣고 젓고 네. 넣고 젓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네. 같이 섞이기가 메밀이 굉장히 힘들어요. 살살살살 여러 군데 이렇게 네. 나누어서 넣어서 물하고 잘 이게 적셔질 수 있도록. 메밀은 또 사실은 그냥 품에 안아도 익을 만큼 네.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잘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마른 메밀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골고루 저어주기만 하면 메밀 범벅이 완성됩니다. 교수님, 두 번째 요리는 어떤 요리가 준비가 됐나요? 고구마하고 사실은 네. 뭐 견과류 조금하고 설탕밖에 안 보이죠? 네. 정말 고구마 가지고 국민 간식. 국민 간식? 네. 국민 간식, 고구마칩? 그건 말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구마를 가지고 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탕. 와, 저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고구마탕으로 삼세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살짝 기름에 튀기기는 하는데 네. 그냥 기름에 오래오래 안 튀기고 그냥 물로 익혀서 편안하게 물로 익힌 다음에 네. 기름에 들어가서는 오래 견디지 않고 그러고 나서 살짝 설탕 시럽만 묻히는데 그 포인트는 또 네. 이제 견과류를 살짝 넣어가지고 영양을 약간 보완한 네, 그런 이제 맛탕을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마 껍질은 벗겨주고요. 한입 크기로 썰는데 이때 어슷하게 썰면 마탕 모양이 더 예쁘겠죠. 기름에 튀기기 전에 먼저 익혀줘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구마 높이의 반만 물을 넣고 소금 간을 한 후 삶습니다. 지금 속까지 다 잘 익었나요? 이건 속까지 잘 익으면 그러면 안 돼요. 아, 여기에서 3분의 1만 겉에만 익히고 네. 속은 기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튀기면서 익혀야 돼요. 약간의 1차 과정인 거네요, 그러면? 네. 안 그러면은 기름 속에서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 네. 겉은 너무 딱딱하고 속은 촉촉한 게 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름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1차로 이렇게 3분의 1만 익히고 익힌 다음에 이걸 건져서 다시 튀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거를 원래 처음부터 막 튀기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튀길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기름 속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하셔야 돼요. 3분의 1 정도 익은 고구마는 물기를 뺀 후 끓는 기름에 튀겨주는데요. 속은 완전히 익고 겉은 노릇해질 때까지 튀기면 됩니다. 튀긴 고구마가 기름이 빠질 동안 시럽을 만들 건데요. 식용유에 설탕을 넣고 졸여서 시럽을 만들면 굳어지거나 달라붙는 걸 막을 수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시럽에 튀긴 고구마를 넣고 버무려주면 달콤한 고구마 맛탕이 완성됩니다. 밥 한 상이라기보다는 오늘 간식 한 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 네, 고구마 메밀 범벅 그리고 고구마 맛탕
고구마 라떼, 그리고 마지막 군고구마까지. 근데 이제 메밀범벅은 네. 이거는 지금 간식이 아니에요. 아시아. 예전에 이건 정말 밥처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로 생각하면은 네. 밥인 거죠. 밥 대신 고구마. 먹는 주식. 메밀범벅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와 그리고 메밀이 섞여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도 안성맞춤이 아닐까요? 아마도 최고죠. 최고. 맞죠? 예. 그렇다면 맛은 어떨지 고구마 메밀 범벅부터 맛을 볼까요? 고구마의 달콤함과 그리고 메밀의 메밀만 갖고 있는 그 맛 있잖아요. 이게 섞여서 들어가니까 뭔가 밥 먹는 느낌도 나고. 예. 저는 오히려 한 끼 정도는 이걸로 범벅으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죠. 한번 맛탕. 오, 우선은 속이 정말 촉촉하게 그냥 싹 들어갔는데. 저 맛탕으로는 정확히 삼시세끼 다 먹어도 아, 그래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너무나 맛있고요. 제가 본 제가 먹어본 맛탕 중에 그냥 녹아요 지금. 아, 진짜로. 고구마가 굉장히 건강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뭐 요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구마 많이 드시면서 네. 그리고 장건강도 위해서 이렇게 고구마 이번에 제철이니까요. 네.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로 오늘 교수님 덕분에 고구마로 만든 밥 한 상 너무나 잘 먹었고요. 네,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맛있는 고구마 한 상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밥상위 제주 오늘도 성공! 이디엔 허는것 닮은 게 이디 아닌가? 이건 노래 연습자 현생이야. 그거 참 좋다. 삼촌 왼팬이는 뭐가 있어? 노래 연습자. 오른팬이는 딴짓이라해. 그러면 다른 집은 게 냄새가 써지진 않아 싶네. 네. 어느 집으로 갈지 삼촌 선택하세요. 아무들하고 그냥 나만 그냥 가질 거. 네. 이 집은 나가 막 좋아하는 집이지. 난 이 집에 갈 것 같나. 누나. 형 간판을 막 그냥 배웁질 아니야 주게. 얘나 이 집 닮아. 사람은 아무도 오신 집인데. 아이고. 그냥 들어가도 될 건가? 아이고 이거 막 이딘 게 노래방은 아니다 하는데 막 하간 거 드럼도 있고 왔다 가라. 이게 주인은 어디 가서? 네 이거 소리 안 나는 거로구나 영해도. 네 이것만 나는 거라. 막 소리 와상와상 난 게 무슨 이건 난 두드리나 안 한 남자. 삼촌. 아, 아이고 사람 있구나 난 이 뒤. 이거 막 두드리는 거 닮아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갑을 지내죠 뭐. 이거 버튼을 눌러야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 아이고 난 과사이 영혼하네. 이제 소리 인치가 번쩍 안 나라게. 전기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영 멋진 사람이 있구나 게. 아이고 아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서지. 네. 영은 때나 아니면 저 영은 좋게 비싸거니 못 잡아봐. 아니, 반갑습니다. 이거 막 점이나라 이거 네. 와상와상 하면 두드리나 막, 기분이 그냥 네. 좋아하는 이, 스트레스 해소하자니 많이들 오세요. 삼촌 그래서 이거 막 허구정하다. 네. 오늘 삼촌이 해볼 건 드럼이우다. 그렇지 그렇지. 아 드럼을 배울 수 있다고 나 해방 헛꿈 해점직하면 나 웃겨. 아이고 좋게 덕되게 나 오늘 이거 해보겠어요. 꿈이 이제는 허여볼 게 별로어서 막 신나게 하는 거 이거 허구정하더라고. 네. 경헌디 네. 악보 볼 줄 몰랑 해도 해줘. 나 악보 몰라. 네. 악보 볼 줄 몰라도요. 다른 음계 악보에 비해 보기가 쉬워가지고요. 많이들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꼭 연주해보고 싶은 거 있어?
모르나 봐 한 거 참 좋더라고. 모르나 봐. 모르나 봐. 아세요, 선생님? 침이 나오줌신 유세사 영영음이 나오는 거 아니라 모르나 봐 모르나 봐 정말 모르시나 봐 영어더라고. 알아? 응.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맞아요? 응. 모르나 봐 모르나 봐 내 맘 모르시나 봐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난 오늘 배운 가사대요, 이건. 자, 그러면은 오늘 삼촌이 배울 장소로 모실게요. 이제서 아니오는 거? 아니오다. 삼촌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할 방을 마련했수다. 아이고, 이거 아니고 또 어디... 또 있구나. 아 이건 막 좋은 거라 보난 헌걸로 낙오를 쳐주되는구나. 고장 낙하부대. 아니 아니요. 판나불지 아니요. 방에서 우리 또 편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럼 헌거고 아무거고 배야만 지면 돼요. 그냥 두드리는 재미만 네. 볼거나. 응.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응. 아 이게 막 놀르구나 이게. 아따 독처지 해그닝의 배왕 좋겨. 야 영 다 털로 딱딱 해놔구나. 아이고 이거 옷도 벗어두고 걔던 그 여사지 이거 네. 어디로 강아지래 네. 저 요리 강아지 네. 아이고 워낙 잘 나는 사람이면 이 가운데 앉았구나 발도 이리 놓을 거 네 뭐니까 건드려 가난 산 와상와상 임시였던 어우 예 뭐라 막 잘 임시 예 리듬이 어우 치는데 뭔가 그 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느껴지시는데 진짜 플로우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오늘 모르나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 네 가능성이 처음 리듬을 치는데 망설임 없이 이렇게 치는 걸 보니까는 자 이걸 어떤 형 할 거라 네 먼저 스틱은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스틱의 반의 반 정도 아, 잡으시고요 네 생면선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스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요요 네 그렇죠 잘 그 다음에 팔과 팔 사이에는 야구공 정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적당히 그럼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만 한번 쳐볼게요 시 이거 보시면서 시작 오른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는 모양이 다른 거는 쉼표 자 그 다음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발 같이 쳐야 돼요 오른발과 같이 쳐요? 그게 헷갈려요 그게 하나 잘하셨어요. 원래 여기서 한번 막히거든요. 왼손이랑 오른발 칠 때 한번 막히는데 막히지가 않아요. 어, 워낙 네. 잘나는 거 그래도 악보 보기에는 어렵진 않으시죠. 거의 기호 표시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동그라미가 있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빼주는 거. 이것만 할 거예요. 네, 네, 오른발이랑 오른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까지가. 자, 4번.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자 5번이 되면은 우리 5번이 되면 송가인 노래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송가인 노래를 맞추려고 지금 우리가 기본 8비트를 맞추려고 지금 맞아. 여기까지 지금 우리 진지하게 왔어요 지금 자 5번 볼까요 5번 자 처음에 발 하나 그다음 양손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네 여기 셋은 아구.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거 아니 오른발 아 다시 한번 시작 아 아니 아니 시작 하나 네 아 자꾸 왼손 들어가면 안 될 거 여기는 셋에 왼손이 들어왔죠 자 다시 한번 이리 왼손은 안 들어간다는 네, 거 네 그렇죠 오른발만 네 하나 둘 셋 셋은 또 왼손 또 왼손 내가 막아드릴게 내가 막아드릴게 셋에 할 때 셋 다 같이 지금 맞아 지금 맞아 아이고 그까지 설마 못할 거라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할 건데 네. 못한다 이거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고 걔 송가인이 소리 노래 불러주네
바로 틀어드릴게요. 제가. 노래 바로 틀어드릴게요. 오늘. 지금 친 리듬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아주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그 참 좋게 넣다 말아라. 아이고 과사이 지하는 거 곧 드러나니. 와상와상하는 소리가 신방말맹간 들은 기분이요. 구슬러 재우면 그 구터는 네 속이 담대. 이거 시원하대 나가 드러나. 속이 시원. 어 와상와상했나서나. 걔나 어때나 네 구슨 할 생각 계시? 넋두리, 넋두리 같이. 지금 미신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해요? 아 제가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드럼이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학교 들어갔는데 드럼 치는 선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진짜 해보고 싶다. 배워본 건 없지만은 늦게라도 이걸 해보고 싶다 했는데 견디네 막내 이거 허래내냐? 못하게 했죠 처음에. 못하게 해줄 거야. 네. 나가기라도 우리 아들 못하게 해줄 거 닮아. 네. 나중에 뭐 먹고 살 거냐고. 네. 저 전공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경해주게. 그래도 이제 고집부려하네. 막 하고자 하겠네. 막 해근에 하고자 하건 회사죠. 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온 것 같아요. 이제 몇 살이나 되셨죠? 아, 저 35이요. 빠른 35이요. 35이나 네. 이제 총각이라. 아, 저 결혼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고 그다음 대학원 가서 또 이제 아기 또 낳아가지고 아기가 조금 있어요. 인원이. 그날 몇 개? 세 개나? 하나 더 있어요. 네 개? 네.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야, 그 각시 얼마나 그 착한 짓만 내시게. 아이고 거보라 너 아기 하영남이 못 살가는 그만큼이 네. 재산이 불어. 삼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을 때보다 그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키지. 네. 삼촌 말이 애기가? 어른들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또 나고 쟁 거지 아니요. 아. 주위 사람들이 이처럼 네, 착한 네. 사람이어야 되죠. 그것까지가 네. 좀 아예 착하다.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참 직업 시간에 쫓기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사람과의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아, 이 시간에는 정말 얘네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럴 때인데 그 시간을 놓치는 거 참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어떤 것과 말을 더 걸은 것과 이거 두드린 것 이걸 해봐 살 거 주게.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도 계속 이거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됐어 원래. 다 싸우는구나. 이거 그거 해줄 거 달멍멍도 못하거나. 저 요거 악보 보나네. 그 악보를 이 하나 사진 찍은 가사켜. 지비강에 이제 네. 해보는 거요. 네. 막댕이로 나만. 그거 원래 그런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연습은 해볼 기회가 오시나. 셋, 넷. 네, 그렇죠. 둘, 그다음에 셋, 넷, 넷. 아우 좋아요. 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우리만 막 부습해 우리 어디 돌아나구나. 아니 우리 감독 오늘은 공짜 먹자 냄샤. 아 물 떨어졌어요? 그 밑에 바로 그 저기 밑에 있어요. 큰 통이 아니라 그 생수통을 사당범인 네. 이거 때릴 때도 과찌 요게 들어가면서 발. 맞아요.
아까 양손 칠 때 발이 따라가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따라가 이게. 네. 이 무사히 할 게 막 하. 두드리죠, 벌르죠, 치죠. 이거 네 개가 걷지만 지각하게 허래는 걔는 얼른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 삼촌 즐거우라고 왔는데 우리 삼촌 한숨만 늘었어 지금. 늘어도 좋아. 이건 즐거운 한숨이라. 아, 모르나 봐. 오늘 하기로 했잖아. 응. 데코가? 연습은 하영 했지만은 그게 데코라. 해볼까요? 몰라. 파이팅! 잘할 겁니다. 셋, 넷! 쉬는 나나 됐죠? 그러니까 재미지지. 재미죠 누나 좋아. 재미나면 된 거보다. 재미나면 된 거 나지. 오늘 최고 재미난다. 아 이거 진짜 재미나다. 재미나. 아 잘하셨어요 진짜. 아 잘하든 못하든이 상관없어. 네. 어, 재미나는 좋아. 감독님. 네. 쉬느로만 당겨줍사. 20년 정도게 당기는 것은 어떨까? 그 시절에 이런 거 막 쉬지 말고 할 걸. 그놈 우리 서방이 그때 말 받아들 때라면은 마음대로 못했단 말이야. 돈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때 뭐든 돈만 있으시면 솔직히 도망대기 멍이라도 할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거 가셔가지고 연습하시라고. 아 이거 난양으로 하나, 해보래. 네 선물 하나 드리는 아이고 거예요. 고마워. 네. 제가 오늘 걸어볼 곳은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무슨 마을이에요? 아이고 허리만 아프다. 아이고 나가게. 아이고 이리 나갈 거라 이거 좁적거리네. 어디 간지 그라. 제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고구마 이제 다 뜯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네. 오늘 살 한 5kg만 빼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우리 모슬포 왔는데 모슬포. 아들내미로서 열심히 해야지 오늘.